수면을 만들어주고 걸러주는 기능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물을 막 주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물을 막 억지로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선에서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꾸준하게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아침부터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보통 저녁에 식사하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드시기는 시간이 편해서 그럴 뿐이지 몸에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소변을 볼 때 말고 참을 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입 안에 있는 점막처럼 방광 안에도 점막이 있는데 그게 자꾸 헐어서 소변이 차면 그 방광 점막을 자꾸 자극을 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거기가 헐고 아물고 하면서 방광이 자꾸 파괴가 되는데 이 병을 만성 방광통 증후군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자꾸 진행을 하는 병이고 나중엔 방광이 이렇게 막 고무공처럼 가죽공처럼 아주 쭈그러들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너무 심한 분들은 방광 용적이 종이컵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어서 그걸 장으로 새로 만들어줘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말이죠. 계속해서 위험한 랭킹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타민 공식 소변왕 아니겠습니까? 예, 해서 네. 오늘 2대 소변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의 후계자를. 예. 그래서 예. 검사 과정 보고 나서 위험한 랭킹 발표하겠습니다. 긴장된 모습의 출연자들. 과연 이들이 받게 되는 검사는?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비뇨기과. 첫 번째, 체크리스트 작성. 평소 배뇨 습관과 문제점을 점검해본다. 웃지만 하는 건 안 지겨요. 손을 보실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 변기가 있어요. 검사용 변기여서 받아드릴 거고요. 제가 나가 있을 거니까 손을 보시고 나와서 앉아계시면 저쪽에서 보세요. 저쪽에서 양손 흔들지 마시고 잘 보세요. 네. 손은 어떡하지? 용서 안 해요. 여기 와. 빡다. 막 찍으시네. 이게 맨 처음에 참아서 시작되니까 다음은 잔뇨 검사. 방광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배뇨 후 방광에 남아 있는 소변의 양을 측정한다. 남은 소변 혹시 잘 보셨나요? 성경 2시간. 그러면 원래 보통 원래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먹고요. 근데 제가요, 물을 자주 먹어서요, 소변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쩔 때는, 야, 사람 몸에서 이렇게 소변이 많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양이 많이 보였죠. 선생님, 근데 양을 얼마만큼 받아오면 돼요? 아, 여기서 한 10cc 정도만 채우시면 됩니다. 넘치면 안 돼요. 이거 넘치면. 여기다 받으실 때는 넘치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넘치면. 어우, 야, 신기하지? 어떻게 갖다 대니까 또 나오네요. 야, 이게 참, 그게만 있잖아. 예. 아, 쥐어 짜라는데 큰일 났네, 이거. 다 봤는데 또 쥐어 짜. 판매원님은 쥐어 짜라고 하면 나와요? 아닙니다, 쥐어 짜. 그 소변이 안 나가지고. 나한테 젊은 애가 왜 그래? 그게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도. 잘 나왔으면 좋겠죠? 아,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일단은 의외로, 아, 요즘 속도가 가장 빠른 연예인 중에 한 명이다. 아마 1등 정도 될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검사가 너무 많았는데, 사실은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할 시기라고 하니까, 혼자서 뭐 아 이럴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하여튼 조금만 의심 있으면 와서 검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들의 검사 결과가 지금 곧 공개됩니다. 위험한 랭킹 소변왕 지금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소변왕이에요. 말 그대로 7위는 배뇨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누가 소변왕 되면 왕관 이간식 이런 거 있나요? 녹화 끝나고 있어요? 대기실에서 나눠 보세요. 제가 지금 저런 방송에 자신 있어 하는 그러한 눈빛은 처음이잖습니까,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께서도 말이죠. 예, 예. 의사들 하시면서 네. 이렇게 오줌 양이 왕성하고 속도가 빠른 건 처음 봤다. 병원 가셔야겠네요. 김영만 씨의 요속은 네. 저에게는 세 발의 피입니다. 속도가 엄청나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럼 본인이라고 오늘 소변 왕이? 그럼요. 저기 자신합니다. 네. 오늘은 만만해 우리가 원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만만해? 이번에 나와서 어떤 지구의 온난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주를 많이 나온다고 싸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관련된 게 정말 많았다니까요. 아, 저거 자랑하는 게 좀 그렇다 이거예요? 빨리 뭐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럼 김학식 약간 자신 없으세요 지금? 제가 그 검사하는 날 한 시간 반 전에 소변을 보고 갔어요. 진짜. 왜냐면 이걸 한 서너 시간 참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무것도 그런 내가 습관이 나쁜 걸 모르고 그냥 가서 한 거예요. 그럼 김현철 씨는 참고 참았었어요. 솔직히 말이죠. 오줌통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저 통이 넘치면 어떡하냐라고 제가 물어볼 정도 정말 간다 넘칠 뻔했고요. 워낙에 세고 그만하세요. 정말 넘어질 거라고 정말 소변 얘기 그만 듣고 싶네. 자랑을 그렇게 적게 살아온 건 아닙니다. 네. 꽤 살았다고 그랬는데 오줌 자랑을 저렇게 많이 제가 지금 표현을 저 소변으로 다 해주면 돼요. 예. 그 여자분들 이경희 씨 오늘 누가 시원찮을 것 같아. 김학래 씨죠. 김학래 씨죠. 김학래 씨 부인이 저랑 친구잖아요. 그 걔가 거의 임민숙 씨가 거의 다 얘기해줘요. 요즘에 그 오빠 문제 많다. 그래서 정보를 거의 통하기 때문에 차명기 씨 생각할 때 어떠세요? 차명기 씨는 보통 분들이 참아서 오면 그 밀리수가 300에서 400mm 정도를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무려 544mm를 김현철 씨 760mm요? 자, 그만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말이죠. 네. 본격적으로 2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2위권부터 보겠습니다. 2위면 성공이죠. 소변왕 바로 밑에. 네. 그렇죠. 2위 좋은 겁니다. 자, 2위 공개합니다. 차명기 씨. 역시 예상대로. 이야. 지금 모두 다 1위가 아닌 거를 의심할 정도로. 아니 차민기 씨 빼고 나머지 분 중에 1등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네. 검사 받고 딱 이제 간호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네, 네.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어머 건강하시네요. 예. 아 해맑게. 해맑게. 건강하시네요. 제가 우리 검사실 검사 이 저기 이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검사님. 사실 무조건 많이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차민기 씨는 이제 30대신데 30대 초반이신데 모든 것에서 굉장히 좋으셨어요. 보면 소변 보시는 양도 아주 정상범이시고 보시는 횟수도 하루에 5번 정도. 아주 좋으셨고 아주 규칙적인 그러니까 정말 착한 생활을 하고 계셔서 이런 생활 습관을 아주 규칙적으로만 잘 유지를 하고 계신다면 방광 건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주 모범적입니다. 진짜로. 네, 자, 네. 바로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3위는 동메달이고요. 진선미 중에 미입니다. 그렇죠. 오, 괜찮습니다. 3위까지. 자, 3위 누굽니까? 자, 3위는 3위에 올랐습니다. 놀랬다. 화색이 확 도시는데 네. 지금. 아, 예상하셨어요 이 결과를? 나는 몰랐어요 진짜. 나는 왜냐면 지금 아까 왔었을 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저거 할 거라는데 정말 의상. 우리 선용년 선생님은 6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소변 보시는 패턴이나 생활 습관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그것만 따지면 정말 제가 1위라고 해드리고도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소변에 그 이제 pH라고 하죠. 산도 검사를 한 것이 네. 5.0이 나왔는데 예. 약간 산성이죠. 그 소변이 산성이면은 요산결석 같은 그런 결석이 생기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조금 많이 검출이 되셨어요. 물론 지금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백혈구보다 반드시 뭐 방광염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지렴이 잘 생긴다든지 그런 상황이시면 소변에 이제 염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방광염, 요도염 이런 것들이 잘 걸리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지대에 있는